저는 지금 2016 앱쇼 코리아를 빛내고 있는 특별한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의 고등학생 앱 개발 경진대회 스마틴 앱 챌린지 2016의 수상작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과연 어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오늘의 분위기 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공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기획 개발하면서 대회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서비스를 소개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오늘의 분위기라고 해가지고 저희 주변 카페 분위기 알려주는 서비스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지도 핀을 통해서 1단계에서 5단계로 간편하게 목적에 맞게 카페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번에는 책책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팀 책책은 스마트 도서관리 서비스 책책을 개발 및 유지보수 운영하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 어떤 서비스를 선보였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오늘 선보일 서비스는 책책이라는 스마트 도서관리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바코드 기반의 도서관리 서비스와는 달리 RFID라는 무선 인식을 활용한 도서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로 사용자들에게 실시간 도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기에서 또 도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저희 서비스는 LED를 활용해서 도서 위치를 안내하는 기능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직접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템플러 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생 5명으로 이루어진 템플러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템플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예, 제한 시간 내에 필드에 소환된 적과 보스를 이동, 공격, 점프 등을 통해 무찌르는 것이 목표이며 아군을 소환해 같이 싸울 수 있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다음으로는 코그 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 램프는 고등학교 3학년 개발자 5명이 모여 코그를 개발한 팀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한 코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코그는 잊고 자르는 조작 방법으로 무게중심을 공식 이용하여 무게중심점을 찾는 게임입니다. 퍼즐을 풀수록 스토리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게임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낵 먹으러 과자 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에 2학년에 재학 중인 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명이 클라이언트 개발을 맡았고 1명은 서버 개발, 1명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오늘 선보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스낵 먹으러 과자는 과자 가성비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앱인데요. 요즘 과자를 보시면 과자의 양보다 질소가 더 많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자의 실제 양을 보여주는 서비스 앱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을 한글로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팀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팀은 설린인터넷고등학교 학생 5명으로 구성했고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총 3파트가 묶여진 팀입니다. 한글을 한글로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한글을 한글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세대 간의 언어 격차를 해소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신조어 사전을 통해서 그런 세대 간의 언어 격차를 극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스마틴 앱 챌린지 2016의 수상작들을 만나봤는데요. 앱의 완성도는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ICT 산업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